다짠 별이야. 하고 나서 김유나는 먹는 척 하면서 안 먹고 이러는 야 씨발 왜너안 먹냐는 거야. 나도 걸렸대 이러고 있고 딱 말할게. 총 우승자는 송병구야. 아 진짜로 총 우승자는 송병구야. 알고 있었어라고 하는데 아니 나도 모르고 있었지. 내가 어떻게 알았냐. 나 갑자기 끊나나 갑자기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렇게 하고 싶다 해가지고 아저 전우님 좀 눈치 없게 아 병군이 입회했기 때문에 좀 위로해주고 그 저기 그 뭐냐 채팅창으로 욕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할까 봐 아씨 아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얘기 하길래 오 대박이네 씨발 이랬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구나 해서 이제 대박이네 이런 이 생각했지. 그리고 이제 좀 약간 그거 한게 나는 그 꽁트를 준비했단 말이야. 그 전에 결승전 미팅할 때 준우승도 내가 시상하고 결승전도 내가 시상하는데 왁구대장 봉준 그다음에 김봉준 씨 이렇게 하면 존나 재밌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꽁트 하려고 존나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한마디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열이 받았어. 근데 갑자기 프로포즈를 하길래 오 씨발 대박이네 이 생각했지 진짜로. 그것도 이제 다 이렇게 한 거지. 존나 재밌었어. 재밌었는데 아 근데 딱 말할게. 내가 입방정 떨어놨더라. 둘이 정말 만약에 결혼하시면은 제가 아 우리 레전드 형님 씨복작에 나있다. 우리 레전드 형님 또 진짜. 아, 시봉창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레전드 형님 시봉창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입방정 떨어놨더라. 뭐냐? 냉장고 사준다고. 그때는 이제 우결하고 있을 때였어. 근데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도 똑같고, 나도 똑같고, 솔직히 말해서 결혼할지 누가 알았겠어? 시봉에서 냉장고 사준다 했지. 근데 결혼을 한다네? 근데 그건 몰랐을 거야. 김치 냉장고였다는 건. 김치 냉장고였다는 건 몰랐을 거야. 김치 냉장고였을 때는 몰랐을 걸? 김치 냉장고가 더 비싸다고? 화장품 냉장고였다는 건 생각 못 했을 걸? 공무원 형님 매체 봐주세요 화장품 매체 냉장고 아니 공무원 형님 매체 봐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었고 일단은 여러분들 뱅지우는 결혼을 아마 할것 같습니다 뭐 일단 결혼식장 안에 들어가는 거는 아닌데 뱅준아 잘 먹었다리 아 진짜 도제옥 337개 고맙다 아, 딱 말할게, 여러분들. 저 새끼도 사람 새끼 아니야. 와, 진짜. 진짜 저 새끼도 사람 새끼 아니야. 어저께 뒤풀이 여러분들 1차에서 여러분들 이제 하고 2차 갔는데, 이제 27, 윤태 2차는 도제욱 여러분들, 두분 아, 사방권이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뭐 2차 이제 1차 끝나고 2차 갈때 나는 한 반틈이 이제 사라질 줄 알았어. 맞잖아, 여러분들. 왜냐면 게이머가 40명 넘게 왔어, 여러분들. 한 4, 50명 왔는데 2차에서는 아마 한뭐 많아봤자 한 15명, 10명 이렇게 하는데 2차 갈 사람 하는데 저요, 저요, 저요. 27명 나오더라. 27명인데 18 내가 그래가지고 아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내가 디오폰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디오폰 꽉 찼대. 디오폰 예약이 꽉 찼어.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씨발. 근데 내가 아는 데가 어딨어? 난 여러분들 찌질인데. 난 감전동 찌질인데. 근데, 저기 그 뭐냐, 아프리카 보면은 뭐야? 여러분들? 강남 뭐 야킹 이런 거 보면? 그냥 다 큐브 가잖아. 그래서, 아, 씨발, 큐브 전화해봐야겠다. 큐브 예약을 했어. 27명 방이 있대. 아, 그래요? 갔어. 갔는데 무슨, 씨발, 무슨 27명은 커녕 뭐 17명도 못 하는 방을 주더니, 이거 되게 된대. 그냥,
쪽으로 앉으면 된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길래 그래가지고 내가 두 방을 나눴어. 내가 두 방을 나눴는데 일단은 남자방 여자방으로 이렇게 나눠줬어. 나눠줬는데 거기서 이제 난 여자방에 있었지. 여자들 챙기느라고 이렇게 있는데 좀 시간 지나고 우린 소맥 먹고 있는데 그 방을 남자방을 들어가봤는데 무슨 씨발 골든블루가 5병 까져 있더라. 골든블루가 5병 까져 있어. 그래가지고 야 씨발 이거 누가 시켰냐 이러니까 갑자기 도지혁이 나 이러더라고. 와 그래서 지금 337개 준 거야. 그래서 지금 337개 준 거라고. 저 새끼 사람 새끼 아니에요 여러분들. 쟤는 지금 337개 준게 아니라 3370개를 줘도 모자래 지금. 와 영환이 프로토스가 시켰어? 그거 프로토스가 시켰어. 그래, 프로토스 새끼들이 시켰잖아. 영환이 어서 와라. 와, 그리고 영환이도 여러분들 어제 끝까지 있던데? 갑자기, 야, 너, 저기 그 뭐냐, 아들 괜찮으니까. 아, 오늘은 죽어야지, 오늘은 죽어야지, 오늘은 죽어야지 이러면서 시원히 끝까지 있던데, 여러분들? 어제, 아, 와, 매정우 고맙다. 아, 씨. 난한 잔도 못 마셨다. 와, 매새끼. 윤신님, 도재용님, 이영아님, 감사합니다. 와, 저 새끼도 여러분들 딱 말씀드릴게요. 아, 또 100개 고맙습니다. 예. 저 매새끼도 여러분들 진짜 딱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 새끼 어제 저기 그 뭐냐, 술 처먹고 또 지랄하는 것 같더라고. 해가지고, 일단 우리 방에 이제 여자방에 이 새끼, 저 무소새끼라 가지고 여자방에 있었어. 여자방에서 이제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있는데, 또 술이 취했어. 술이 존나 취해가지고 와 근데 여러분들 그 전에 있던 일이 존나 좀 뭔가 자기한테 큰 타격으로 왔나봐. 술 취할 것 같다니까 갑자기 봉준아 씨발 나 갈게 이러더라고. 왜 이러니까 야 씨발 나 실수할 것 같아. 나한 잔만 더 먹으면 실수할 것 같아. 그게 맞디 이러면서 씨발 가더라고. 와나 깜짝 놀랐어. 야저 새끼 발전했어요, 여러분들. 아, 진짜로. 아, 진짜 발전했어. 이거 여자들 있는 데서 막 드립 존나 치는데, 와, 막 진짜 보미가 보고 경악을 한게 뭐냐면은, 갑자기 뭐, 합잔 하면, 짠할 때, 이, 한 잔해. 편하게 먹어, 편하게. 내가 사는 거야. 오빠가 사는 거 아니야, 아니잖아. 이러면, 걸렸디! 막 이러고, 미친 새끼. 아, 난 디스코드 하는 줄 알았어. 또라이인 줄 알았어, 진짜. 정말, 존나, 진짜 미친 새끼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이 방에서 막 이런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저방 가니까, 김유나, 다들 편하게 한잔해, 빨리 먹어, 이러면서, 다 걸렸지. 짠하고 나서, 김유나는 먹는 척 하면서, 안 먹고 이러면, 야, 씨발, 왜너안 먹냐고, 나도 걸렸대! 이러고 있고, 그니까, 양방에 미친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예. 양방에 김유난, 그 다음에 한 방은 김유나, 한 방은 김정우,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미친 새끼들이었어요, 정말로. 예. 아, 우리 또 엔지. 아, 엔지 어서 오빠 수고 와라. 아, 많으셨습니다. 수고했다, 엔지야, 진짜로. 엔지야, 진짜 수고했어. 앵지야 정말 수고했다 정말. 앵지야 근데 어저께 뭐 누구한테 뭐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쁘게 입고 왔었어 앵지야. 어제 누구한테 그렇게 이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입고 온 거야. 좀 야무지게 입고 왔던데 앵지야. 맞아? 이경 난 이경 아 이경민 얘기를 좀안할 수가 없네. 아또 기석이 야. 아, 와꾸대 장현이 또 100개 고맙어. 야, 기석아, 너는 씨발 내가 이거 봉준이 형, 어떻게든 환불해 감사합니다. 줄게. 기석이랑 영환이 별풍선은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든 좀 해가지고 환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와, 기석이도 어제 진짜 정말 대단하다는 애라는 걸난 느꼈어. 뭐였냐면, 갑자기 삼겹살 존나 먹고 있는데, 뒤풀이 장소에서, 1차에서 다 같이 이제 술 먹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석이가 옆에서 옆자리였거든? 존나 막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돼막 안절부절 못해. 근데 안절부절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는 존나 잘 쳐먹어. 그러니까 이 손은 존나 안절부절 못하는데 이 손은 쉬질 않아. 근데 그 앞자리에 누가 있었냐? 이영환이었어. 계속 그냥 고기는 그냥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냥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굽는 소리 삼겹살 굽는 소리밖에 안 들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기석이가 형님 저 가보겠습니다. 왜? 이러니까 형님
진짜 정말 죄송한데 오늘 아니면 수금이 안될것 같아서요. 와, 씨발. 저 새끼 존나 대단한 새끼입니다, 진짜로. 아, 진짜 존나 대단한 새끼, 진짜. 와.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그 뭐냐 바로 가더니 아 드립이겠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 30분 뒤에 조기석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알람이 뜨더니 갑자기 수금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웬만하면 이제 1차에서 아이 지랄하지 마 가지 마 이렇게 하는데 내 기석이는 내 가라 했어. 기석이는 내가 아 그래 가는 게 맞지. 그게 맞지 하고 내가 가라 했어. 진짜 와 진짜 걔 오지긴 하더라 진짜로. 내가 어제 받을만 했어. 어저께 기석이 경기 중에 이승원 해설위원님이 제그 뭐냐 너무 기사일까봐 얘기 안 해줬는데 태태전 중에서 제일 재밌었다고 했었어.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의 찬사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경기 중계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그런 찬사는 진짜로 대박이었지. 진짜 태태전이 40분, 50분 이렇게 게임이 진행이 됐는데 단 한순간도 지루한 적이 없었고 진짜 너무 재밌었어. 진짜 역대급 경기였어. 진짜 역대급 태태전 경기라고 말하고 싶어. 그러니까 기석이도 기석이고 영호도 영호고 둘다 너무 경기력이 좋아가지고 너무 진짜 재밌었어. 그러니까 이제 저기 그 뭐냐 기석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잘하는 애인데 이몽규가 여러분들 그 워스트 경기에 왜 들어갔냐? 기석이는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면서 그 경기를 펼쳤는데 이몽규는 최저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펼쳤기 때문에 워스트 경기로 들어간 거야. 근데 이영호랑 조기석은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니까 베스트 경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한 명이 최저의 경기력을 보여주니까 워스트 경기로 바로 들어가는 거야. 그 차이야. 추보미 얘기 좀 계속해 달라고? 아, 하여튼 감전동 새끼들은 이제 진짜 좀 약간 아, 난 진짜 아, 나 때문인가? 감전동 새끼들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가? 아, 우리 또 자마 형님 또 5년 218이 고맙습니다. 건방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생첩행갑이야. 이제 내가 이제 솔직히 말해서 아,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솔직히 디프리 이런데 아예 안 가잖아. 디프리 이런데 아예 안 가고 맨날 첫차 타고 내려오고 막차 타고 내려오고 맨날 이러잖아, 형들.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그 디프리하고 이러면은 아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고 이러는데 이제 저기 그 뭐냐 그거를 이경민 오메킴 기뉴다가 하고 있더라고. 이경민 오메킴 기뉴다가 하고 있길래 그러니까 나의 영향을 받아서 이 새끼들이 1차 중간에 그냥 다 도망가. 술안 먹고 1차 중간에 다 도망가. 와 씨. 그런데 그거는 뭐 잘하는 건데 야 그거 나잘 보고 배웠어. 그것만 보고 배웠어. 근데 다른 걸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것만 보고 배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디프리는 진짜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김정우한테 욕을 존나 했어요. 이번에 여러분들 프로리그 준비하면서 선수들 케어가 가장 어렵더라고. 이 새끼들이 그냥 무슨 다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씩 다 챙겨줘야 돼. 진짜로. 하나씩 다 챙겨줘야 돼. 그래가지고, CJ, 저기, 그, 뭐냐, 술 먹방 할 때, 제가, 봄이랑 같이 있잖아요. 해운대에서 고기 먹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그, 뭐, 큰일 났다, 봉준아. 막 카톡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씨발, 뭐야, 이렇게. 고기 먹고 있다가 난 존나 프로리그 잘 끝나고 고기 먹고 있다가 이러는데 김정호가 막 갑자기 씨발 몸관 쌍욕 하는 거야. 그냥 아 씨발 이 새끼들 진짜 방송 천재가 돼버렸구나. 아 우리 또 프로리그 족구 잘 땅님 아 봤어요. 777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최고님 팬아 고맙습니다. 족구 땅님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와 씨발 엥지 몰래 카메라를 이렇게 잘 준비했다고? 프로리그 마지막 이 피날레는 엥지 몰래 카메라야? 방송 천재네. 아, 씨발, 진짜 방송 천재네. 근데 그 방송 천재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정우의 눈빛을 봤는데, 진짜인 거야. 김봉준의, 아니, 그 김정우의 눈빛을 봤는데, 진짜인 거야. 그래서 내 카톡으로, 야, 씨발 새끼야, 방송 꺼라, 이랬어. 진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러니까, 새끼가 진짜 술이 많이 취했나봐. 그걸 읽었는데도, 계속 뭐 지시 부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 새끼 방송, 이 새끼 좆됐다. 이 새끼 진짜 취했네?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자마자 내가 김정우한테 카톡을 이렇게 막 전화해라 이러니까 갑자기 아 봉준아 진짜 미안하다 아술 존나 취했네 막 이러면서 미안하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새벽에 지도 존나 뭔가 이게 미안한 감정이 있고 이런지 몽군이랑 변형태한테 미안하다 해야 되는데 나한테 갑자기 프로리그의 품위를 떨어뜨려서 정말 미안하대. 그것도 여러분들 그것도 미안해가 아니라 나한테도 미네라고 왔어. 미네. 그 앵지한테 그 저기 그 뭐냐 와고 보니까는 미네 뭐 이렇게 하면서 왔더만. 나한테도 미네가 왔어. 나한테 처음으로 미네가 왔어. 이 새끼는 그냥 미친 새끼인가 보다. 도라이 새끼다. 이 생각을 이제 했는데 나는 좀 너무 아쉬웠어. 그러니까 뭐가 아쉬웠냐면 CJ가 이번에 존나 진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팀 분위기 누가 제일 좋아라고 물어봤을 때 CJ야. 그리고 누가 제일 방송 이렇게 단합하면서 제일 재밌어? CJ야. 근데 마무리가 너무 아쉬운 거야. 그리고 그 에이스 결정전 그렇게 잘 잡아내면서 그런 게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그런 분위기였는데 매형이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되니까 너무 아쉬워서 내 매형한테 존나 뭐라 했어. 매형한테 이제 진짜 너무 아쉽다고 존나 뭐라 하니까 매형도 진짜 존나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진짜 그 팀워크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매정우의 그냥 술버릇이 문제였던 거야. 왜냐 이번에 회식하면서 느꼈는데 CJ가 가장 화목하더라. 이제 팀별로 다 앉았단 말이야. 팀별로 다 앉았는데 CJ는 무슨 와 씨발 무슨 씨름단인 줄 알았다. 진짜 술한번 먹는데 건배사를 한 명씩 다 해. CJ 존나 많은 거 알죠, 여러분들? 예. CJ 존나 많은 거야. 한 10명인가 여기 테이블 있는데 한 명씩 다 일어나가지고 저는 이번 프로리그 정말 좋았습니다. 건배하시죠? 건배! 팍 하고 10명에서 건배해서 존나 하면서 씨, 나 깜짝 놀랐다 진짜로. 와, 제일 분위기가 제일 좋더라. 진짜. 진짜. 제일 분위기가 제일 좋고. 뭐라고? 근데 팀별로 다 분위기가 다 있더만, 여러분들. 완전히. 다 다르더만. STX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와, 거기는 내가 술 한번 받으러 갔는데 거기 대화가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던데. 야! 씨발! 너 소주 많이 탔지? 소주 많이 탄거 아니야? 어? 야, 소주 왜 이렇게 많이 타? 아이, 뭔 소주야, 이거, 씨발, 물이야! 물이라고, 개새끼야! 먹어보면 소주면. 하하하하! 갈랐띠! 이러고 있고. 또라이 새끼들이던데, 그냥? 진짜로? 아니, 진짜 뭐, 아니, 정상적인 대화가 하나도 없던데. 그래. 거기 진짜 정상적인 대화가 없던데. 그리고 김윤중은 술 돼가지고 어제 기분이 존나 좋았나. 원래 김윤중 술 같은 거안 먹잖아. 김윤중 술 같은 거안 먹는데 술 존나 돼가지고 좀 약간 기분이 좋았나. 막 갑자기 보미한테 보미님 친해지고 싶어요. 사진 한번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하면 안 돼요? 친구하면 안 돼요. 왜 친구를 해? 지가 2살인가 3살 많은데 친구해 친구. 그러니까 저기 그 뭐냐 보미가 맞춰주려고 그래 점중아 이러니까. 이러고 있고 또라이 새끼던데 그냥 진짜로? 정말로? 아 진짜 나 깜짝 놀랐어. 도라이던데? 사람 새끼가 아니던데? 어? 이신영님은 얘기 못 나눠봤으니까 좀 약간 그 뭐냐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 못 나눠봤어요. 어? 팔게임단요? 아, 또 봉준님 멋쟁이 백금마우스 형이 상상하게. 수고하셨습니다. 아, 백금마우스 형이 또 상상하게.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야, 진짜 저기 그 뭐냐. 이번 프로리그 아침 9시인가 12시부터 그 줄이 섰었는데 1번 대기자 누군 줄 알아? 백근 형님이죠. 깜짝 놀랐어. 와, 1번 대기자. 관객 1번 순위. 백금 형님이셨어. 저렇게 부러. 야, 나 진짜 씨발. 열정 대단하더라, 진짜로.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프로리그 하면서 주장들한테 진짜 고생했다고 내가 이번에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주장들이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모르는 게 그게 많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다 각자 프로게임단 했을 때그 주장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 감독이나 코치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게 주장이기 때문에, 주장, 저기 그 뭐냐, 이번에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진짜 주장들이 진짜 고생 많이 했었어. 정말로. 주장들이 진짜 고생 많이 했고, 그 다음에 8게임단 얘기 좀 해달라고 라고 하는데, 8게임단은 그냥 딱 하나만 말할게. 난 파일장을 응원한다. 아우, 또 면봉님 또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곰파이야, 곰파이. 난 곰파이를 응원한다. 아, 진짜로. 아, 정말로. 그리고 이제 저기 그 뭐냐, 난 김정우의 그 여자방에 있을 때그 말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보미가 뭐, 아, 정훈이 뭐 고생 많으셨어요, 뭐 이러니까는, 야, 공주님 정말 보미님이 그걸 고생했습니다. 잘 알아주시네요. 봤어요. 자기 그 방송할 때 말투 있지. 와, 그걸 알아주시네요. 막이 말투 계속 쓰는 거야. 균일이는 아, 진짜 또라이 새끼인 줄 알았어, 진짜로. 아, 난 씨발, 뭐, 보미한테 별풍선 유도하는 줄 알았어. 그걸 알아주시네요. 계속 이러는 거야. 와, 진짜, 씨. 근데, 매형이 어저께 그 여자방, 그, 저기, 그 뭐냐, 분위기 다 살렸어. 존나 재밌더라. 존나 혼자서 막 미쳐가지고 날뛰던데, 진짜. 존나 재밌던데. 와, 우리 스파이 형이 또 1000개 고맙습니다. 아, 우리 스파이 형이 또 진짜 10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뭐, 규내리,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얘기해달라고 하시는데, 우결충 새끼들은 그냥 아가리 좀 닥쳐라. 무슨, 씨, 무슨, 알아서 하겠지, 무슨, 진짜, 씨. 뭐라고? 너잖아, 라고 하는데,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해서, 현실에서 그냥 이제 저기 그 뭐냐, 너희들 뭐 하는 애들인데? 너희들 왜 붙어 있는데? 이러는 거지. 나는 뭐 채팅으로 그러진 않아. 아, 우리 으랄라님 또 15장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15장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라고? 어제 게이머들 한 40명 넘게 왔을걸요, 여러분들? 어제 게이머들 40명 넘게 왔는데, 아,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 나 때문에 이렇게 다 와줘가지고. 어저께 근데 저기 그 뭐냐 본부장님께서 1차 계산해 주셨어. 1차 그 뭐냐 내가 예약 장소를 저기 그 뭐냐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무한 리필집으로 잡았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본부장님께서 아 수고 많았다면서 1차는 내가 계산하겠다면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럴 줄 알았으면 리필집을 안 가는 건데. 그리고 거기는 이제 소고기 그다음에 흑돼지 삼겹살 세개 중에서 하나를 골랐어야 됐는데 내가 삼겹살을 골랐거든. 소고기를 안 고르고. 그럴 줄 알았으면 소고기 골랐던 거였는데. 아, 몰랐지. 아, 계산해줄 줄 누가 알았겠냐. 계산해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지. 자, 일단 여러분들, 한 10분 뒤에, 무프로리그, 워스트 경기, 베스트 경기, 그 다음에 이 대회 MVP 한번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그리고 그거 한 다음에 썰도 계속 풀 테니까, 현경누님 썰좀 풀어줘라고 하는데 현경누님은 이번에 결승전 무패로 와주셨어. 이거 아 먹어. 기밤냄새님 또 500개.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이 정말 대박인 리그에 결승전에 초대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시즌2도 같이 함께 하는 걸로. 네 됐습니다. 네. 아니, 저기, 그, 뭐냐, 시즌2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으시던데, 예. 시즌2에 대해서 얘기를 좀, 이제, 좀 진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냐면요.
일단 시즌2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 열어달라고. 시즌2 열어달라고. 그 다음에 뭐, 시즌2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일단 시즌2 연다고는 했지만, 시기는 언제 잡을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일단 시즌2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는데, 뭐가 부담스럽냐면, 돈 이런 건 솔직히 말해서 안 부담스러워. 왜냐면 내가 그 투자하는 거니까. 그런 건안 부담스러운데, 뭐가 좀 부담스러우냐면, 선수들 군대 가는 거. 그 걱정밖에 없어요. 예. 선수들 군대 가는 그 걱정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면은, KT 로스터라고 치면은, 그 KT 로스터에 이영호가 군대를 간다고 치면, 그 상징성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재미적인 부분에서 반감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CJ 엔투스 김정우가 군대를 간다. 그러면 그 CJ 엔투스, 상징성이 없어지는 거야. 그런 거가 걱정이 되는 거지. 나는 뭐돈 걱정 이런 건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프로리그 준비하면서, 좀 약간 그 스폰 해주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뭐 이런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7개인가 8개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액수가 진짜 존나 어마어마했었어요, 여러분들. 예. 그 액수가 정말 어마어마했었는데 그안 받았어요. 왜냐면 아못 받는 거지. 왜냐면 왜못 받았냐면 그러니까 이제 블리자드 대회 1,000만 원짜리 이상 대회는 승인을 맡아야 돼. 메이저 대회라 해가지고. 예. 메이저 대회라 해가지고 승인을 맡아야 되는 건데 그 승인을 맡으려면은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그 거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시즌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는 기업 붙고 시작해. 뭐 무프로리그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SK다 그러면 SK배 프로리그 이렇게 될 거야, 아마.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 돈적인 부분에서는 난 그게 아예 없어. 돈적인 부분에서는 이번에 존나 큰 기업에서도 하나 들어왔었어요, 여러분들. 예. 존나 큰 기업에서도 존나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 그런 그 시즌2는 돈 때문이다라는 그런 걱정들이 있으시던데 그거는 아예 없어요, 여러분들. 예. 그런 그거는 아예 없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건 군대입니다, 군대. 그래서 시즌2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좀 시기는 솔직히 좀잘 모르겠어요. 예. 시기는 좀 솔직히 말해서 예. 좀잘 모르겠고 일단은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시즌2가 만약에 열린다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1회 8개 팀 있죠. 하위 4팀이 1, 2, 3, 4위 팀 드래프트를 하는 겁니다. 에이스들을. 그래서 예를 들면 스파키즈가 이용호 데리고 올수 있고 한 명씩. 예, 한 명씩. 이용호 데리고 올수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칸이 뭐 김정호 데리고 올수 있고. 예. 뭐 그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어요. 예. 일단은 뭐 노노라고 하고 그다음에 에메한데라고 하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좀 해보고 있고. 그리고 뭐 2세트를 뭐 역캠으로 했는데 2세트는 레전드 선수들 아니면 또 역캠을 할까? 뭐 이런 것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뭐 아마추어를 할까?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데 아니면 뭐 팀플을 넣어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시즌2 뭐 그런 생각들은 어차피 뭐 지금 얘기해봤자 뭐가 낫니 이건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일정인데 일단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이거 끝나고 나서 AS리 곧 있으면 뭐한몇달 뒤에 열리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KBL이라는 KSL? KSL 맞아? KSL이 들어갔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또못 쉬어. 스토브리그라고 하죠. 못 쉬어. 그냥 바로 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선수들 입장에선 그게 제일 좋아. 맞잖아. 선수들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건데, 나는 어느 족속에 들어가냐면 ASL 끝나고 이제 좀 약간 쉬는 기간 있죠, 형님들. 예, 쉬는 기간. 그 기간에 이제 좀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는데 이제 좀잘 이렇게 해서. 예. 그리고 이번에 너무 좋았던 게 선수들이 다 너무 재밌었다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별풍선 존나 터지는 거. 씨발 무슨 2, 3만 개씩 갑자기 1시간도 안 돼서 다 터진다며.
2, 3만 개씩 막다 터진다며. 밀정은 여러분들 일단은 또 KSL 때문에 좀 일정이 좀 뒤바뀔 수 있는데 일단 다 한번 물어볼게요. 왜냐면 또 이번이 제일 적재적소였는데 또 KSL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들. 일단 물어봐야 돼, 다. 왜냐면 KSL 또 준비해야 돼서. 고생했다. 우리 하와이기 또 진짜 5,000개 고맙습니다. 하와이기 진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0.7차 수금 좀 갈게요, 여러분들. 예. 0.7차 수금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나 있다. 하와이기 5,000개. 하오하오. 5,000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0.7차 수금 좀 갈게요. 0.7차 수금 끝나고, 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0.7차 수금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푸아 캬리 2,000개 배가 씨야. 와, 나이다. 나이다. 고맙습니다. 2,000개 배가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아님 씨복장이. 형아님 씨복장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아님 씨복장이 고맙습니다. 형아님 씨복장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0.7차 수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팬가입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진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팬가입 좀 많이 좀 해주세요. 프리바람 하실 분 구글에 프리바람 네어 서버 검색해서 오세요.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만 개. 또 100개 고맙습니다. 7만 개, 여러분들. 시오시오. 1차 수금 곧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1차 수금은 여러분들 15분 뒤에 하니까 그점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는데, 예. 무 프로리그 마지막 시상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상식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리그. 또 옥자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새끼 진짜 30만 개 받으려고 하네. 알아주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알아주시네요. 제 마음을 알아주시네요. 네. 자, 무 프로리그 어워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예.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고요.